앱이 구매하면 처음부터 해야 될 일. 딱 장착 후에 이 기술자 플러스 이제 이 소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봐봐 여러분. 요거 별 누르고 톱니바퀴 버전 최신 버전이냐 확인하고 GPS 정보를 꼭 봐야 됩니다. 유속수 10개야. 와, 개 좋은 거지. 그냥 개 좋은 거라 보면 돼. 이게 제일 중요해. 이러고 출발시켜야 돼. 어? 그러니까 일맥길 때 뭐 고향 따지고, 어? 뭐 영업사원 믿고 맡기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맡겨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 현이체 한번 등록 한번 해드릴게요. 등록. 바로 이 자리. 등록. 여기 딱 잡힙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이브. 활성화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브 활성화는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누르고 휴대폰 연결 뭐 사용 등록 테더링 하면 이제 테더링 핸드폰 테더링 뭐 핸드폰 블루투스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팅 기본 세팅 좀 해드리고 소리 더 올려 다 필요 없어. 업그레이드 하면 소리가 자체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. 이럴 때는 요거 네 번째 이게 판대가 안 좋은 게 사자마자 키면 소리가 여기서 안 나와. 오직 밖에서만 나와. 그런 거는 좀 해주자. 그리고 이제 주차선 표시 설정 전원 버튼 휴대폰 연결 부팅하면 이런 거 키자마자 뭐 이렇게 이런 거 사이버틱한 거 핑크 여자분 사모님 좋아하시게 이런 거 사모님 다른 차니까 차가 섹시해요. 파란색이야. 되게 섹시해 차가. 우리 사모님 타시는 차니까 이쁘게 해서 부팅 변경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보시죠. 자, 부팅을 원하십니까? 어 좋지. 야 여자 거 여자 차. 예 트립 뜨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요 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. 예, 이상 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